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싸울 날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인생의 여정이 있고 또 시간표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이제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들도 있고 또 과정 중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황금기로 쓰임받는 뭐 40대, 50대 또 중후반, 전후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을 또 사역을 또 주어진 사역들을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해서 70이 넘어서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사역도 또 모든 삶도 다 이제 마쳤기 때문에 노후를 그냥 편하게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반복적인 문제로 인해서 안 되어진다.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어진다. 오늘도 인터넷 보니까 혜은이 씨가 우리 그 남편 김동현 씨인가요? 30년의 부부 생활을 마감하고 이혼을 황혼 이혼을 했다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또 남편이 하는 일마다 안 돼서 사업 실패로 인해서 혜은이 씨를 놓아주기로 했다. 그래서 작년에 이혼했는데 올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될듯 하면서 인생이 안 되어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알면서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축구 경기를 보게 되어지면 전후반이 있습니다. 0-0으로 비기다가 극적으로 이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면 경기하는 동안에 부상 선수 때문에 전후반에 주어진 시간 45분의 시간들을 까먹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적인 용어로 보면 그 지연한 시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스 타임, 인저리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극적으로 3-4분 주어졌는데 1분 남겨놓고 골을 넣어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있고 지고 있다가 뭐 동점이거나 지고 있다가 그 인저리 타임에 두 골을 넣어가지고 이기는 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막 올림픽에서 그것도 만약에 우승하면 아니면 3등 안에 들면 병역이 면제되는 그 순간에 인저리 타임에 골을 넣어가지고 이겼다. 상상만 해도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끝났다, 안 된다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상도 보면 100m 짧은 시간에 뛰지만 딱 뛰는 순간 뭐 11초, 뭐 13초 뭐 저 같은 경우 모르겠지만 그런데 스타트도 중요하지만 딱 마무리 들어오는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라톤 같은 경우도 41.195를 뛸 때 뭐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넘게 뛰잖아요. 뭐 일반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마라톤 뛰어서 중반까지 왔다고 해서 포기해서 아니면 중반까지 1등으로 왔다고 해가지고 자만하면 결국 뒷사람에게 추월당합니다. 41.195 테이프가 있을 때까지 결승점까지 결승 그 선까지 와야 1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 성도로서 집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렘넌트로서 청년으로서 각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싸울 날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싸워왔고 싸우고 있고 또 싸울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싸워왔고 싸우고 있고 싸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울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꿈꿨습니다. 바울은 핍박 가운데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담대하라 주님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 말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싸울 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바울은 이 배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죽음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바울에게 주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우리는 영적인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는 것이에요. 싸울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미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모세가 아닙니까? 엘리야 같은 것도 싸워왔고 승리했는데 또 남은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호렙산에 홀로 있을 때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이 엘리야에게 네게 7천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는 영혼이 죽음이라는 것, 아니 영혼이 나이 든다는 것, 이렇게 머리가 벗겨진다는 것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싸울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싸울 날을 위하여. 싸울 날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마병을 준비했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울 날이 뭡니까? 전도 현장입니다. 사역 현장입니다. 세상 현장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전도 현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정신 문제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느 교구를 담당할 때 캠프를 했는데 그 안양인데 고시촌에서 이렇게 잠깐 나온 분인데 고시촌을 해가지고는 그런 공부하는 고시촌이 아닌 것 같아요. 편의점에 와 있는데 젊은 사람하고 좀 나이 있는 사람인데 30대 초반인가 중반되고 나이 한 60 넘은 사람인데 30대 중반되는 사람이 막 낮인데 떨어 떨면서 막 이렇게 낮인데 그리고 소주를 갖다가 이렇게 마셔 막. 내가 볼 때는 죽음의 사자가 이 마귀의 사자가 와서 금방 데려갈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막 떨면서 술을 또 마셔요. 복음 전하려고 그리고 또 이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 이러고 막 그랬는데 그만큼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란 말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거든요. 그건 심각한 경우죠. 영적 중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중독은 그냥 한번 복음 전해서 안 됩니다. 중독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를 기다리는 싸울 날을 위해서 기다리는 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 문제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분열, 귀신 들리는 사람들 이 현장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절대 불가능할 수 있지만 싸울 날을 위해서 영적인 준비를 하게 되어지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믿음?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난다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운명과 사주팔자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임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점차로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싸울 날을 위해서 우리 전도 현장에 가는 우리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재앙 시대 이 현장을 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재앙 시대가 뭡니까? 재와 저주와 사단에 잡혀 있는 자들. 그래서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80년 만에 부르셨어요. 준비시켰죠. 싸울 날을 위해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라. 너희가 가서 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라. 9절에 보면 주님 모세에게 또 말해 이제 가라. 10절에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들을 너에게 나에게 이끌어내리라 그러거든요. 어디로 가라? 싸울 날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전도 현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은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재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그리고 이 통합종교, 종교다원주의, 이 부분은 결론 부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렇는데, 이 우상 숭배, 우리 이 큰 처형의 남편 되신 분이 대구 분인데 아주 우상 숭배가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가 영적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목회자인 제가 기도는 했지만 실제 못 도와줬어요. 요즘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번뇌, 고통의 문제, 무상, 무아, 무상이라는 말하면 허무, 무아, 나라는 이 욕심의 존재. 그래서 불교 하도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아이고, 참네. 내가 누구긴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지. 내가 누구긴 누구예요? 하나님 몰랐을 때, 예수님 몰랐을 때는 마귀 자녀고 하나님 떠난 상태죠.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 왔죠. 어디로 갔냐? 하나님께로 가죠. 뭐 그런 얘기 다 할 시간은 아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싸울 현장은 전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고스톱칠 때 함께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심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는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앞으로 체험해야 돼요. 우린 지금까지 맛보기만 봤다니까. 싸울 날을 위해서 일반 사람들은 마병을 준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했어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고칠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사입이에요. 도둑놈이에요. 난 참 바보처럼 신앙생활 했군요. 그래서 두 번, 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보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의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그래도 우리는 하도 강단에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뭐 전도자다, 세계복음하다, 관계전도다, 우린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이 전도로 만난다,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말은 하잖아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기준교회 권사님들 보면 어머, 우리 아들이 예수 믿더니 복받았어. 취직했는데 승진했어. 예수 믿으니까 며느리도 정말 이쁜 며느리야. 근데 불신자야. 불신자 전도하면 되죠. 그거에 뭐 상관없죠. 근데 얘기하는 내용이 전부 기복적인 거라. 전부 현장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흉내라도 내잖아요,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34절 35절 말씀처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다는 겁니다. 싸울 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느냐? 현장을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어떤 현장?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의 현장. 모세처럼 가기 싫습니다. 니느웨에도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 TV에 보면 저도 가끔 보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있죠? 나이 드신 분들 보더라고요. 자연에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10명에 1명은 퇴직하고 그래도 괜찮게 살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10명에 한 8명과 9명은 다 인생, 죄송합니다, 인생 종치고 분들이야. 하늘을 안 되어지고 이혼하고 뭐 문제 오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산골에 들어왔더라고. 한두 분들은 그래도 괜찮게 인생을 살다가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오신 분도 있는데, 또 병 때문에 오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연이 많은 분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는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이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싸울 날이 다른 싸움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일시적인 싸움도 할 수 있지만 육신의 싸움도 하고 화도 낼 수 있고 이것저것 때문에 싸울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 달, 두 달, 1년 동안 싸운다, 인생을 위해서 싸운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불신자들에게 정확한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이 재앙과 먹구름의 흑암으로부터 오는 이 복음 증거하도록 우리 예언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증거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현장에서 복음 증거할 때 또 기도할 때, 현장 가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시되,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3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에게 이끌어간지라. 성령이 물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치유도 하시고 우리도 인도하시지만 성령은 우리를 고스톱 치는 대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권능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인도하신다니까. 성령의 탄식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지만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현장 돌아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저도 현장 안 돌아다녀요. 그래서 마음은 그렇게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달 동안 뭐 하셨나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셨나요? 무슨 기도하셨나요? 반드시 현장과 현장의 복음 증거할 때,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가끔 뭐 얘기하다가 이제 한 분이 이제 집사님 가셨는데 막 흉을 보고 있어.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타고 와. 어? 언제 왔어? 나 가는지 않는데 왔네? 드라마 같은 경우도 보면 극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형사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막 그 회사에 이제 비밀을 캐기 위해서 형사가 이제 거짓으로 있겠지. 만약에 이제 거기에 취직해가지고 정보를 탁 빼놨는데 이제 만약에 사장님이 나간 사이에 싹 들어가가지고 뭐 비밀을 빼놨는데 딱 오는 순간. 근데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보좌의 축복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오늘 보좌에 가셨다는데 승천해가지고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데 주께서 역사하셨대. 언제 나타나셨지? 가신 건 뭐고 또 언제 나타나셨어?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반기인가요? 예. 어쨌든 앞으로 우리 인생에 싸울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 문제 가진 자들, 정신 문제 있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삼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 불신자를 예비해놓고 우리 보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열심히 하라. 이제 정신 차리자. 놀았으니까. 신당에 넣었으니까 사역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평상시에는 뭐 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준비했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 전할 때.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저도 한 4년은 대교 여기 가까운 데 할 때 화요일날 목요일마다 매주 캠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날. 뭐 성대인들은 맨땅에 헤딩하지만 저는 관계 전도 하잖아요. 영접 많이 시켰어요. 1년에 한 30명 넘게 시켰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차더라고. 이거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제 실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이 결함으로 바위치기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건 다 서론인 것 같아요. 전도회장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캠프도 해외 캠프 한 10년 넘게 다녔잖아요. 10년이 뭐예요? 한 10년 동안은요, 가기 전에도 긴장했고요. 가서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캠프하면서. 녹초가 되도록 현장에, 물론 그 캠프 현장에. 가끔 보니까 오래 다녔던 분 중에는, 저는 주로 동남아시아 갔으니까 몰래 그 캠프 중간에 몰래 가가지고 마사지하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 끝나고 하라는데. 지금은 좀 안 그러네. 지금은 이제 편하게 하는데 한 10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녹초가 되도록 그냥 뭐 열심히 하다 안 하는 간에 거기 올인했다니까. 그리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울 날 위해서 뭘 준비해놨다고요? 현장을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장에서 복음 증거할 때, 자, 기도할 때, 복음 증거할 때, 현장 가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더라도, 직장 다니는 분들 기도만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결박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흑암이 결박되는 거로. 왜냐하면 주로 사복음서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뭐 사단을 결박하고 그런 게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에서 중요한 그 이슈가 되는 그런 성 문제, 어떤 이 범죄 문제에 아직 그 주범들은 완전히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엠방인가 그 친구가. 나를 이 악의 소굴에서, 악의 이 장난에서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들었죠? 인터뷰할 때? 그게 뭐 악인 사단이 압니까?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결박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근로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8절에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를 톡 치더만, 야, 허리띠 띠고 신발 신어라. 야, 천사가 보기도록 그렇게 나타난가 봐. 지금은 왜 안 나타나냐?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나타날 일이 없으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게 많이 나타났겠지만, 실감나게 베드로 자고 있는데 탁 쳐가지고, 저 같으면 감옥에 가서 잠도 못 잘 것 같아. 근데 베드로는 정말 복음을 누린 것 같아요. 야, 일어나! 신발 신어! 따라와! 사도행전 12장 8절이 그렇게 나왔어요. 복음 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성령과 천사와 흑암이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힘을 얻고 치유하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지만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물론 우리가 뭐 나는 현대맨이다, 나는 삼성맨이다, 나는 예원맨이다, 나는 LG맨이다, 대기업 같은 경우, 중소기업 같은 경우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자영업은 더 그렇다 얘기하지만, 노후까지 다 보장되어 있잖아요. 연금 받는 저도 연금 받는 게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생애를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다가도 잠꼬대하고 흉내라도 뭐로 흉내내라고요? 전도. 흉내라도 복음 전해야지. 이 흉내내라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사역도 행정도 모든 것도 현장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 현장 가란 말이 아니라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좀 다른 말이지만요. 오늘 본문은 그냥 저는 주제 한 번 씻으니까 그냥 주제 설교하는 겁니다. 주제 설교. 강의 설교 아니고. 이 본문에 이 싸울 날에서 마병을 준비하기만 이기면 여호와께느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두고 애굽 군대를 두고 얘기하는데요.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노라. 시편 33편 16절에 17절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만은 헛것이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심장인가요? 그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해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기 심장에 보면 애굽의 600승의 말과 애굽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거든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걸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다 걸어왔어. 걷고 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 군마와 병거와 그리고 군대를 총동원했으니까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데 다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탁 기도하니까 이 갈라지던 물이 샥 군마와 군대와 군병이 다 수장됐더라 그랬어. 우리가 싸울 날에서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마병을 준비해요. 물론 준비해야 됩니다.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뇌에 뭐 하나 건드려도 그냥 갑니다. 하나님이 신문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해서 정말 현장을 준비하고 기도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복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면 바울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나의 복음이란 말은 내가 가진 것이거든요. 내가 가진 것. 그럼 복음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복음을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가진 것, 소유한 것을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이 복음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알고 복음 같아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중대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그거로 인한 죽음의 문제, 그거로 인한 12가지 문제, 수많은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다는 거거든요. 구원했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왔거든요. 우리 아들은 군대를 못 갔어요. 질병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거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잖아요. 야, 너는 이런 단어 쓰면 좀 그래서 어쨌든 뭐 신의 아들이다 뭐 그렇게 불신자들이 사용하잖아요. 군대 안 갔으니까. 저는 탱크부대 다녀왔거든요. 탱크부대 죽습니다. 보기보다. 제가 보기보다 이렇게 얌전해 보여도 탱크부대 갔다 왔어요. 권총 차고 다녔거든요. 근데 구원했다는 말은 너 군대 안 가. 군대 면제된 거야. 우리 때도 30개월 살았거든요. 군대 안 가도 돼. 병장 될 때까지 TV를 못 봤어요. 매일 두들겨 맞고 푹푹 소리 나고 막. 태권도 하냐고, 태권도 일단 그 써주지도 않는 거고 잘못한다고 겨울에 팬티바람에 그 탱크부대에 그 상부대에 착출돼가지고 훈련받을 때는 저 겨울에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너 군대 안 가.
면제된 거야. 구원이란 말은 너 창세기 3장에 빠지 않아. 거기서 해방된 거야. 마귀가 괴롭힐 수 있지만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너 지옥 갈 수 없는 거야. 너 구원, 거기서 아예 구원을 받은 거야. 이거거든요. 복음은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영원히 그것을 해결 못한 게 아니고 미완성이 아니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 여러분, 남자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 이 기계에 관심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관심이. 휴대폰 같은 경우 새로 나오면 되게, 지금은 이제 별로 관심 없는데 몇 년 전에는 삼성에 나오면 되게 기능을 모르고 그냥 모델 몸만 이쁘더라고. 만지작.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 복음의 깊이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응답 속에 참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고린도 15장 3절 4절에도 보면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이 말은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죽으심은 우리의 대신 죄값을, 부활하심은 사단과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거든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복음 준비를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갈보리사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거를 누리셔야 돼요. 이번 주 말씀처럼 예배의 행복은 교회에서도 돼야 되겠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이걸 동안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앞으로 평생 동안 뭐 하실 겁니까? 강단에서 메시지를 들었다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잖아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산 제물이 뭐냐? 평상시에도 24시간. 여러분, 하도 기업에서 전에는 이렇게 업무가 끝났는데도 카톡으로 상급자들이 자꾸 이렇게 업무에 대한 물음과 지시를 하니까 이제 그 카톡 하지 말아라 그랬었잖아요. 거기에 소속된 직원은 그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코로나 동안 계속 행정부상이 강조한 게 뭐냐면 카톡 탁 치면 탁 파야 돼, 대교장은. 자다가도 저는 군대 출신은 눈 뜨거든요. 근데 24시거든요. 예배란 말은 물론 강단의 소리가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코로나 예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이제 이 현장 예배 드리려니까 뭐, 아우, 그런 말을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두 달 동안 예배 안 드렸다는 거예요? 24시 예배? 저는 뭐 목회자니까 뭐 오전 내내 두 달 동안 혼자서 주로 혼자 있었어요, 혼자. 그래서 사울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를 허락하셨는데요. 코로나19 허락하셨는데 뭐 하라고요? 사울라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예비하신 거예요. 두 달 동안 목회자니까 제가 뭐 직장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만날 수 없잖아요. 매일 동영상으로 기도 수첩을 내가 작년부터 했어요. 그전에는 안 했어요. 그냥 한번 읽거나 그랬는데 쭉 읽고 있지. 동영상 두 달 동안에는 안 빠지고 매일. 아니,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그 뭐 현장, 이제 현장 예배 드린다니까 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복음 준비는 강단 말씀 붙잡고 집중으로, 무시로, 깊은 기도 해보세요. 나는 신기한 게 안 보여요. 주님이 함께 한다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3, 20절에도 보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리지 말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경인지 아무리 그 어려움이 닥치고 불안이 닥치고 두려움이 닥칠 때 안 보여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안 보인다니까, 두렵다니까, 불안하다니까, 두려움이 그 흑암이 잡힐 때 안 보인다니까요. 그럼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나서 그거가 됩니까?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여러분 천국 가기 싫어요? 천국에서는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예배라는 게 뭔 말입니까? 평상시에 24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니까. 시간을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 보인다니까요. 그 두려움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그 영적 문제 앞에서 사단이 잡힌 상태에서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조금만 묵상하고 조금만 집중하면요, 보여요. 믿어져요.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도 그거잖아요. 예배할 때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그 축복이, 그리고 감람산의 언약을 준비하는 겁니다. 감람산이 뭡니까? 미션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거, 집중. 저는 아까도 서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김형석 교수가 100세를 살아보니 그 책에 보니까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황금기가 60세에서 75세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100세인데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황금기예요.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서 싸울 날에 대해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몰아칠 때 흑암과 재앙과 영적 문제와 앞으로 21세기에 더 많은 문제들이 올 때 오직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들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0절 보니까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두 달 동안 잘 해냈어요. 거의 뭐 집중해서 그냥. 그 강단 말씀처럼 느헤미야 8장 10절 보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중에 있습니까? 갈등 중에 있습니까? 영적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24 제자가 뭡니까? 이번에 우리 원단 메시지 근본을 누릴 때 복음 치유가 됩니다. 근본을 누릴 때, 복음을 누릴 때. 그리고 24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과 체질과 옛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나옵니까? 금방 나오거든요. 이번 주 말씀 중에 예배하기 전에 원네스, 다툼, 분노 그 얘기했는데요. 저게 뭔 말이야 그랬는데 집에 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십몇 년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상한 말 한 게 생각나더라고. 아, 목사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냐? 갑자기 생각나더라니까. 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쁜 말 한 게 생각이 나는 거야. 목사한테 뭐 그런 얘기를 했지? 우리가 예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무능과 다툼과 분노와 창세기 3장의 쓴뿌리가 자꾸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시편 1편 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단을 쌓라는 거예요. 시편 5편 3편에 보면 아침에 저녁에 낮에 무시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냥 그런 시간을 줬으니까 생애 뭐 다시 올 수 없는 생애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어렸을 때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사역을 이렇게 20년 넘게 하면서 우리가 20년 넘게 있으면서 두 달 동안 예배를 이렇게 들은 적 처음이거든요.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있는 것 같고 여기 있는 것 같고 저기 있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뭐 하루 종일 계속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말씀드리니까 뭐 그게. 여러분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이 사울라를 위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주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의 방법이 뭡니까? 강단 말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줬는가? 교회의 흐름, 기도 제목이 뭐냐? 직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 본부 흐름, 시대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본부 메시지, 기도 수첩, 동영상, 이거 언제 다 해야 하냐? 저는 목회자니까 쉽더라고요, 이거 너무. 나중에 볼 게 없어요. 본부 일부 핵심, 산업선교, 뭐 전도화, 주일, 강단, 뭐. 행복해요, 행복해요. 힘난다니까, 소망이 생긴다니까, 조금만 넘어서 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한 준비를 통해서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 교육자로서, 전도자로서, 권사님으로서 한 시대에 아니면 작은 일이라도, 작은 것을 해도 우리가 쓰임받으면 되잖아요. 제가 이게 충만하지 않을 때는 힘들더라고요. 문자 와도, 집사님 문자 와도 귀찮더라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예배를 준비를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성령 충만하고 빨리 하고 싶더라. 시간이 너무 막 안 가가지고 여기 7시까지 일찍 왔지만 너무 지겹더라고요. 근데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집사님한테 문자를 해서 가족 카톡에 전에는 막 메시지 준비해도 막 기쁘지 않고 그러면 힘들고 긴장되고 막 그러거든요. 오늘은 준비하다가 무슨 메시지, 무슨 카톡을 보냈냐면, 여보, 드디어 나 화장실 청소해놓고 간다. 그런 단어 안 쓰거든요. 그랬더니, 참 잘했군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어떤 무장을 하라는 겁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에베소 6장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서기함이라. 이번 주 말씀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실패는 시킬 수 없지만 모든 일을 하고 서기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싸울 날을 위해서 복음의 준비, 깊은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굳게.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보면 그 피를 힘입어 성소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으니까 묵상할 때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깊이 감명 갈수록 느끼시는 게 뭐냐면 묵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제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 장본인은 사단입니다. 그건 아예 불신앙입니다. 이게 나오더라니까요. 믿음만 있으면 뭐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진다, 100%.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 믿어진다. 사단이 그걸 가만 안 놔둔다니까요. 결론. 제가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그 신문을 보는 중에 그 종교의 삶을 묻다라는 그 25면에 제목 글에 이렇게 딱 썼는데 그걸 봤어요. 제도 종교의 시대 막을 내렸다. 제도 종교의 시대 막을 내렸다. 이렇게 제목이 써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제 종교에서 영성으로 그걸 인터뷰한 거를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했냐? 제도 종교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길회성 교수 명예교수라는 이 그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거든. 길회성 이 서강대인데 이 사람이 서울대 철학과 나오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중요한 예일대 신학부 석사하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교 종교학을 하는데, 그리고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77세니까 명예교수니까 강화도 섬에 심도 학사라는 고전과 이 경전을 통해서 이 진리를 찾아가는 그걸 만들었어요. 서재를 털어가지고 그렇게 엘리트들 모아놓고 고전, 경전이란 말은 성경, 불교 여러 가지 짬뽕 그걸 가지고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래서 삶의 길을 찾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원의 비교 종교학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서울대 철학과 교수 그리고 이 서강대에서 이 비교 종교학을 가르쳤거든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예수만 그렇다는 배타적인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크리스천이라면서 예수만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여, 내 형제라는 말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우리는 보통 성경에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이 사람 오해한 거예요. 우리는 양자란 말을 자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구 사회의 종교를 보라. 유럽의 교회당이 박물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또 음악당처럼 벌어졌고 심지어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가고 있다. 예비와 미사를 볼 때 교회 안에 텅 비어 있다. 이게 왜냐? 제도화된 종교 때문이다. 제도나 조직이 없는 사람들의 목마름, 사람들의 근원적인 갈망을 채워줘야 된다. 이게 종교가 아니고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영성은 예수나 붓다나 다 그랬다. 영성에 빠지도록. 그래서 예수나 붓다는 제도, 이 제도란 말은 뭐냐면 이런 형식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적인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가 사회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 안 필요해요? 가정이 필요 안 필요해요? 가정이. 교회를 통해가지고 예수님을 배우지, 예수님을 알지. 바보 달조도 바보 달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있냐면 서구는 탈근대, 탈종교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역사의 뒤편으로 넘어간 탈종교 알죠? 이젠 종교는 기독교란 유일 종교는 없고 넘어간 이 구시대의 종교가 시대가 이상하게 한국에서만 성업 중인 것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바보 등신. 그 원인은 기복신앙 때문에 그렇다. 불교와 기독교가. 여러분 이런 현장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오직 예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종교는 명사, 형용사 중에 명사라는 단어 쓰면 안 된다. 예수, 그러니까 그 이름, 지칭하는 거, 예수만, 뭐, 세례 받았냐, 구원 받았냐,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이란 이것만, 이게 아니라 형용사, 그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불교 다니는 사람 중에 성실하고 진실하면 부패된 목사보다 낫다. 기독교인 중에 성실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면 부패한 스님보다 낫다. 그래서 형용사처럼 살아가야 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이런. 우리 뭐예요? 오직 예수 아니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하냐? 영성은 인간에게 죽음의 굴레로부터 그리고 이 인생이 헤매는 것을 근본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면 될 거 아닙니까? 시간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났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복음 앞에 있으면 간단히 싸울 수 있고요. 복음 앞에 안 쓰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헷갈리고 힘들어가는 세대입니다. 복음 앞에 있으면 쉽습니다. 집중 앞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은 정말 싸울 날을 위해서 영적인 마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힘난 거는 이 앞에 우리 찬양대가 이제 이 찬양대가 있어가지고 찬양했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힘났는데 이 축복을 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